지금 음악을 할 수 있는 팔로알토와 음악을 절대로 못하고 돈이 너무 많아서 전 세계 여행 계속 다닐 수 있는 팔로알토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네, 알지만 더 알고 싶다. 게스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라비스 클로즈업 라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대망의 첫 회입니다. 라비스 클로즈업을 계획하고 나서 촬영을 하기까지 나름 몇 달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걸 몇 달이나 준비했다고? 라고 생각하시지 않도록 재밌게 잘 해볼 건데요. 오늘 대망의 첫 회의 게스트는 팔로알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떻게 편하게 그냥, 예,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요즘 거의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 많은 곳에 너무 많이 나왔고 저는 팔로알토고요. 라비가 라비스 클로즈업 1화로 연락을 줘갖고 오늘 출연하게 됐고 좀 무게감 있는 컨텐츠라고 해서 얘기를 또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출연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빌딩 열차가 있으면 나는 은퇴한다. 은퇴한다. 우선 하이라이트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아, 땡큐. 많이 축하받으셨겠지만 어떻게 근황은 어떻게 지내세요? 근황은 개인 스튜디오를 만들어갖고 네. 동네가 이제 성수동 사는데 꾸미느라고 이제 뭐 장비 세팅하고 뭐 가구 공간에 채우고서 그 재미로 계속 지내고 그 있었어요. 음악 스튜디오에요? 형 개인으로 쓰시는? 개인 스튜디오로 하고. 이제 회사 스튜디오에 이제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친구들 쓰라고 빠지신 거예요? 조용히 나왔지 이제 따로 이제 동네에 만들어서 네, 지내고 있어. 형이 요즘 가장 꽂혀있는 게 어떤 건지? 가장 꽂혀있는 거는 막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제 스튜디오 오픈을 해서 내가 성수동에 이제 살게 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예전에는 그냥 공장 많고 이런 동네였는데 이제 요즘은 막 뭐 이쁜 카페나 막 맛집도 많이 생기면서 좀 젊어졌거든. 네. 그래서 아 여기를 좀 컬처럴하게 문화적인 분위기로 더 만들어 보고 싶다.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좀 동네에 꽂혀있는 것 같아. 성수동 홍보대사라고 요즘은 성수동에 가장 꽂혀 계신 걸로 성수동이 나는 4년 전에 여기 굴러온 돌 홍수동에 가장 꽂혀 계신 쿠킵의 아버지였습니다. 이게 섹션이 좀 나눠져 있는데 클로즈업 섹션을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어린 시절에 어떤 소년이었는지 그냥 나는 좀 내성적인 편이었던 것 같아. 그 유치원에서 연극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 기자랑 같은 것도 하고 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어렸을 땐 되게 쑥스러워하고 좀 무서워했던 것 같아. 그럼 뭔가 청소년기나 뭐 학교 다녔을 때는 좀 어떤 모습이었어요? 한 중학교 때 좀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애들 있잖아 반에 체육대회 장기자랑 하면 꼭 이렇게 나가서 노래 불러야 되고 네. 그런 친구였어서 나도 좀 성격이 더 이렇게 활달하게 바뀐 것 같거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더 많아지고 막 데모 테이프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막 실제로 공테이프에다 너무 아저씨 같은데 공테이프? 요즘 공테이프 아무도 안 쓰니까 이거 감아서 쓴 거 이거 연필 같은 거 돌려서 감아서 저도 보긴 봤었어요. 그래서 막 그 거기다가 우리 만든 노래 녹음해서 막 그 이제 같은 반 친구들한테 막 팔고 그랬어. 그럼 뭘로 녹음해요? 그게 이제 카세트 데크에다가 녹음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중학교 되면서부터 좀 그런 거에 이렇게 막 재미를 들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음악으로 사업을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때부터 그랬더라고 돌이켜보면 그렇게 어쨌든 뮤지션이 돼서 다양한 활동을 이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나를 가장 클로즈업하고 느껴줬으면 하는 부분 관심 가져줬으면 하는 팔로알토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나의 바람들이 점점 오히려 없어지는 것 같아. 아,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사실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르잖아. 뭐 내가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해도 누구한테는 그게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오히려 그냥 사람들이 그냥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그냥 각자 느끼는 대로 느꼈으면 좋겠다. 그냥 각자에게 열어놓고 알아서. 그럼 약간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하이라이트 대표로서의 팔로알토가 가장 흥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인간 전상현의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막 보통 뭐 예를 들면 이제 내가 하이라이트라는 레이블을
10년째 운영하고 뭐 대표로서도 그렇고 활동도 오래하고 뭐 나이도 좀 더 먹다 보니까 뭐 팬들조차도 뭐 사장님 사장님 하거나 뭐 팔사장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뭐 회사의 대표보다는 그냥 아티스트로서 봐줬으면 좋겠는 그런 거는 더 있긴 한 것 같아. 팔로알토다, 음악을 만드는 팔로알토다로 더 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럼 약간 반대로 이건 아닌데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거나 사람들이 확대 해석하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팔로알토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하나 딱 떠오르는 거는 내가 최근에 욕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막 뭐 회사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서 그쵸. 막 팬들이 막 불쌍하다 약간 뭐 이런 게 있었어. 뭐 팔로알토 보살이다 막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막 힘내세요 이런 게 많이 달렸어. 아, 뭐 그때 뭐 DM을 해도 막 힘내 사건 힘내세요 계속 힘내라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너무 힘내세요라고 그러니까 이제 힘내세요라고 누가 댓글 달았는데 거기다가 내가 막 힘내라 말 그만해라 막 이렇게 단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아니 뭐 힘내라고 그러는데 이 새끼 왜 이래 그쵸, 막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일파만파 퍼지더니 막 인터넷 기사도 뜨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막 나를 이해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한 사람들은 뭐 원래 힘들 때일수록 힘내라고 하면 더 그쵸 그쵸 더 힘들 뭐 위로가 안 된다 뭐 이런데 나는 사실 그때 아 저것도 아닌데 막 그런 거 아 나 아닌데 약간 그러겠어요. 되게 팬들이 조심스럽겠어. 파이팅? 안 돼. 아, 뭐라 말해야 되지 이거를? 아, 즐겁게? 아니 뭐 이거 뭐라 말해야 되지 약간 맞죠. 어려울 것 같아요. 나도 생각해 보니까 그 힘내라고 댓글 단 사람한테는 너무 미안해서 그 사람 좀 당황했을 거 아니야. 그쵸? 나의 사정을 모를 테니까 갑자기 역정을 내. 근데 그 사람한테는 따로 사과를 했었거든. 이것도 뭐 확대 해석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대표로서도 있지만 약간 이 씬 자체를 되게 사랑하셔서 아직 프로가 아닌 아직 제야의 어떤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에 대해서 되게 마음을 열고 계실 것 같고 다 받아주실 것 같고 진심으로 대해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약간 팔로알토는 부킵의 대부기 때문에 팔로알토는 날 받아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DM으로 그런 거 막 있지 않아요? 뭐 저 랩하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들 꼭 피드백 좀 주세요 했는데 막 생각보다 팔로알토가 차가울 때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던가 다 가식이었네 잘될 것 같은 애들만 봐주네. 이런 확대 해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약간 품어주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실제로 이제 뭐 그런 뭐 인스타그램 같은 뭐 DM으로도 뭐 음악 들어주세요 이런 거 엄청 많이 오고 우리 회사에 최근에 들어온 수비라는 친구도 갑자기 팔로알토 씨 맞으시죠? 하면서 자기 노래하는 사람인데 노래 들어줄 수 있냐? 이러면서 인연이 됐던 경우고. 나는 그래도 최대한 좀 바운더리 없이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최대한 열려고 하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막 뭐 예수님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황도 상황마다 있고 그냥 최대한 좀 마음을 편견 없이 열려고 하는 편이야. 오히려 그런 젊은 아티스트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고 나랑 얘기 나누고 싶어 하는 것 자체 그거 자체가 고맙더라고. 아 오히려 본인에게도 이런 소통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것도 있는 거네요. 내가 궁금한 사람들은 그래도 최대한 만나서 뭐 술자리를 갔든 아니면은 내가 원래 아티스트들 이렇게 처음 만나면은 평양냉면을 꼭 같이 먹거든. 그럼 왜 평양냉면이에요? 평양냉면을 일단 좋아하는데 그냥 궁금해. 그 평양냉면을 원래 즐겨 먹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약간 테스트하는 이 래퍼가 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넌 평냉을 먹어보고 이걸 먹어서 좋아하면 그 소감을 들으면서 사람을 오디션 보시는 건가? 약간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 평양냉면으로 팔로알토의 사람을 합격된 사람 다 맛있다고 했어. 근데 내가 그거를 보고도 이 사람이 얼마나 남기는지를 보는데 근데 그동안은 어쨌든 완냉하더라고. 하이라이트 레코드의 꿈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평양냉면을 미리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음악 카테고리에 대한 사실 음악 얘기만 지금까지도 한 것 같긴 한데 약간 음악 안에서 클로즈업에 대한 주제로 접근을 한 질문들이에요. 본인의 음악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지 뭐 내 노래는 가사를 중점적으로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혹은 앨범 단위로만 들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바라는 점 있을 것 같아요. 뮤지션으로서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막
다이내믹하게 막 목소리를 깐달지 막 긁는달지 막 이런 거를 다이나믹을 크게 안 준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냥 내 성격 자체가 뭐 그래서 내가 평양냉면 좋아하는 것도 그런 게 간이 너무 자극적으로 돼 있는 음식 별로 안 좋아하고 뭔가 담백한 거를 기본적으로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어쨌든 내가 어떤 트랙에 랩을 하던 나만의 디테일이나 내가 이 음악을 해석하는 뭐 어떤 리듬이나 뭐 그루브감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 나는 음악 듣는 사람들이 좀 그런 거에도 재밌고 디테일한 매력이 있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는. 내 랩을 들으면 되게 안정적인 편이라 들었을 때 되게 그냥 편하다고 느끼는데 정작 따라했을 때 되게 어렵죠. 어려워. 네,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나만의 어떤 기술이 있다. 담백한 안에 담겨있는 디테일들을 좀 더 분석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는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필하고 싶은 다음 이거는 현재의 팔로알토와 음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과거의 팔로알토 중에 누가 더 음악을 재밌고 즐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그때와 지금의 각자의 매력이 있다고 느끼고 돌아가고 싶냐라는 질문을 하면은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다시 돌아가서 지금까지 오기에 고생과 노력과 이걸 다시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귀찮고 피곤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난 그쵸.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또 가장 되게 열정적이라고 느끼고 심지어 뭐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뭐 예를 들면 다모임 한창 할 때도 가장 빨리 벌스를 만들었거든. 왜 이렇게 빨리 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 내가 막 뭐 다모임 하면서 딴 거 뭐 하고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뭐 많이 해?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어?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냥 이 행위 자체가 너무 재밌고 그리고 피처링을 계속 누군가 나한테 부탁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기뻐. 또 그 원동력으로 아마 계속 하지 않나. 음악 외에 다른 꿈 같은 건 없으셨어요? 그래서 질문은 사실 이거예요. 음악 아닌 다른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면 스포츠 스타일 수도 있고 뭐 진짜 대기업의 CEO일 수도 있고 다른 직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떤 삶을 살아보고 싶은지. 사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음악만큼 더 깊게 관심 가졌던 적은 없었는데 나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되게 웃긴 건데 그냥 돈이 많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여행만 이렇게 다니고 싶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 음악인이 아닌 다른 기회가 인생 어떤 기회가 있다면 무슨 뭐 건물을 막 한 열 채를 갖고 있다거나 돈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전 세계 내가 다니고 싶은데 그냥 다녀. 약간 그런 삶을 살면은 어떨까? 그럼 지금 음악을 할 수 있는 팔로알토와 음악을 절대로 못 하고. 돈이 너무 많아서 전 세계 여행 계속 다닐 수 있는 팔플로알토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그래도 내가 안 살아본 삶이니까 음악을 하지 않고 한번 그런 삶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뮤직 카테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론은 빌딩 열쇠가 있으면 나는 은퇴한다. 은퇴한다. 피라미드를 보러 갈 거다. 음악 필요 없다. 음악 얘기도 길게 얘기해놓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라비스 클로즈업의 시그니처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인데 뮤지션 팔로알토와 인간 전상현 중 본인에게 더 중요한 인물이 누군지.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한 거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한 것 같은데 일단은 팔로알토도 결국에는 전상현이 있기에 생긴 거니까 어쨌든 둘 중에 더 중요하다고 치면은 그래도 전상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 팔로알토로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현타가 오거나 멘붕이 오는 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전상현으로서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느껴져서 어쨌든 전상현이 중요한 거 아닐까 싶네요. 인간 전상현이 더 중요하다. 네, 오늘 라비스 클로즈업 첫 회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어떠셨어요? 마지막 소감이나 뭐 요즘은 사실 이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 어쨌든 또 요즘 친구들은 나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모를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또 한 번 더 이런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출연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로알토 씨의 성수동 사랑과 평양냉면 오디션과 빌딩 열차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회차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라디스클로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하세요. 댓글도 많이 다시고요. 좆대꾸알. 좆대꾸알. 좆대꾸알 아는구나.